하유. 천룡 틀리기 장로 안 됨. 도전이요. 천룡 뭘로 해야 될까? 보통 불룡이 잘안 나오던데. 삭제된 용 없나? 그런 건 없겠죠? 그럼 불룡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불룡은 뭔가 잘안 나오는 느낌이더라고. 불룡으로.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손이 가는 게 없을까? 일단 뭐 무지성으로 Q 돌리긴 했거든요. 난 요네는 뱀.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패치에 또 카사딘 너프가 들어오잖아요.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지금 대회에도 계속 나오고 솔랭은 그냥 뭐 휘젓고 다니는 요네는 그럼 요네 요즘 세죠? 너프해드렸습니다. W 데미지요. 이래놓고 카사딘은 뭐 4티어, 솔랭 4티어일 걸 아마? 대회에선 뭐 당연히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근데? 너 QE 개수 10%씩 너프. 아니 얘네들은 그냥 카사딘에 뭐가 맺혀있나 봐. 뭐 쿨하게 그냥 개수 10% 15%씩 깎아버린다니까? 아니 난 진짜 모르겠어. 카사딘 혐오자가 있나 봐. 아니 왜 그러는 거니? 근데 뭐안 하면 그만이긴 해. 말파이트는 버프더라. 패치 들어오면 말파이트나 하지 뭐. 말파이트 아칼리? 카사딘 가자. 정복자 갈까? 자, 용은 불용으로 하겠습니다. 아, 성공. 그래. 아, 좋았다. 나이스. 미션 성공. 아, 좋았습니다. 그래. 한번 잘해보자꾸나. 라이엇 감다듀야. 근데 사실 뭐 불용 나왔어도 아, 불용 맞췄네요 하고 성공 누를 생각이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정직하게 해야지 미션은. 아무튼 성공했잖아. 수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나니? 칙쇼. 와, 이게 여기네. 수환사가 다시 연결. 아니, 칙쇼가 무슨 뜻이길래 욕으로 해놓은 거야? 아니, 이거 나 정지 먹겠네. 아니, 이게 뭔 소리니? 이건 맞으면서 먹어주고. 처음 죽는 챔피언 맞추기. 지금 카사딘으로 하고 미드 달려버리면 일단 5,000원은 버는 거네요, 그죠? 근데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처음 죽는 챔피언 뭘로 하지? 징크스로 하겠습니다. 뭔가 징크스가 위험해 보이긴 해. 챔피언 특성상 뭔가 비에고가 미드로 올것 같냐? 내가 더 위험한데? 징크스보다? 카사딘으로 바꿀까? 아니야, 나는 일단 잘 살아보자 그냥. 어? 아칼리로 하겠습니다. 아니 취소요. 어? 아칼리, 오케이, 좋았다. 피신은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래. 으차! 곧, 왔다. 일단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아, 이러면? 아, 칼리가 뭔가 탑으로 뛸것 같은데? 라인 좀 밀죠. 어, 다시 왔네. 일로 오지 않을까? 영차, 이 녀석아. 나 일로 갈게, 그냥. 뭐죠? 이거는 처형이 맞아. 인장 좀 아쉽긴 한데 이게 궁을 미니언에 안 박았으면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니언 다 정리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좋다 얘들아 지금. 이거 올것 같은데? 궁이 악재가 없구나, 칼리야. 아니, 궁도 없는데 왜 왔어? 오, 심한, 뭐야, 이거. 좋았다, 리시나? 그냥 심한으로 쏴버리네? 그래.
뭔가 아깝다, 그죠? 와우. 아니, 이것도 살아? 맞다. 뭐, 서렌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바로 가야 되나, 이거? 여기에서 탔구나. 네. 으차. 수고요. 저렴한 쿨감신? 제압되었습니다. 어? 안 좋아. 들어오겠는데 이거는? 마렵네 좀. 포탑 방패 곧 손을 잡혀. 으차. 그래. 오. 30초가 남아버렸구나. 6대 18. 뭔 게임 이렇니? 딜량 주작이나 하자. 그래. 아. 누구도? 오케이. 흠. 아니, 써렌은 왜 안 나와? 15분 넘었는데. 뭐니, 얘네. 그래. 수고요. 그냥 이상할 정도로 카사딘을 싫어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한국 서버 기준으로 패치를 하나도 안 해요. 한국 서버 기준으로 패치했으면 카사딘이 너프 먹을 일이 진짜 그때 대회 나올 때 그땐 좋았던 거 맞아. 그때 말고 진짜 한 번도 없는데 너프를 계속 해가지고. 아니 봐봐요, 후피 카운터용 챔피언이잖아. 카사딘 픽률이 낮은데 승률이 높은 이유가 뭐겠어? 후피 카운터로 나와서 그런 거지. 후피 카운터로 나왔는데도 승률이 50%가 안 넘으면 이건 대체 무슨 챔피언이야? 아니 카운터인데도 승률은 5할을 넘으면 안 되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 몰라. 근데 뭐 너프 했는데 어떡해. 너프 된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죠? 사일러스 그냥 카사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사일러스면 감카나 할까? 감카가 또 나쁘지 않지, 사일러스 상대로. 미니언 사이에서 일을 안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감정까지 터뜨려주고. 미니언 사이에 있으면 얘도 이렇게 쉽게 못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네? 아비? 한번 피하고. 얘 사일러스 유저 아닌가 보다. 하는 게 이상한데?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사일러스가. 봄. 뒤에서 뭔가 해줘. 칼리아 좋은. 으차. 이런 거 좋아. 근데 사일러스 뭔가 하는 게 아무리 봐도 미드 유저가 아닌데, 이거는? 다행이다. 갈게요. 뭔가 통계상 원딜 유저가 이렇게 많이 하던데.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아. 아유. 뭐고요?
난 모르겠다. 그래. 뭔가 있었겠지, 사연이. 너도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지. 그래, 좋았다. 어? 와, 다행이다. 큰일 날 뻔. 노려볼까? 와우. 백스 노플. 뭐야 이거? 아니 깜짝이야. 사기당한 기분이. 얘 왜 계속 여기 있냐? 알만한데? 궁도 없어가지고 얘는. 봐요. 별가 있나봐? 너무 무리하지 말자고. 어우 다행이다. 큰일 날 뻔. 오케이 여기까지 가자. 더는 안돼. 이 정도면 됐다. 좀 아슬아슬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헬퍼 가도 안되겠다 저거는. 몰래 오긴 했어 알리스타야. 아유. 몰랐구나 이 녀석아. 어? 죽어 임마 너도. 다음. 까비. 다 올 텐데 알리야. 와요. 어우 야 너무 세다. 알리궁 사이더스라 확실히 쉽지가 않네. 그죠? 한 번 더 박았으면 안 됐나? 어? 와우 레오나 인정. 잘 막았네. 그죠? 8% 갔거든요? 이거 그냥 바텀이랑 미드 밀면 되겠는데? 다 탑이라 지금. 맛있겠다. 쌀 텔포 있나? 아니 이거 못 참아. 오케이. 어? 끊겼어. 아쉬운데잉. 에라 모르겠다. 이게 세선이요. 거의 카이사는 없어 얘들아. 와우. 다행인 점은 레오나 더블킬이야. 그래. 그나마 다행이요. 못...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아, 레오나 전멸이 좋았네, 참. 집 갔다가 한번 달려봐야겠다. 아, 저기 죽었어. 근데 오히려 죽어서. 그래. 큰일 났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비.
가로는 막았다 근데. 어? 우리 많이 했는데 글가가? 좋아요. 바론 쪽 한번 봐도 되겠다. 미드도 밀었고 이러면. 일단 딜 좀 해줄게요 이거는. 와 먹긴 했네 그래도. 어우 다행이다 야. 이득인지는 모르겠어. 좀 무리해서 먹긴 해가지고 저희가 싸움을 본 게 아니라 좀 많이 죽긴 했는데. 헬포 갖고 오는 게 낫겠다 이거는 좀. 사비 난리는 버려. 사일궁이 그 알리궁 사일러스는 좀 무섭긴 해. 템 예쁘게 되긴 했는데 이번에 전멸을 써서 카이사 원컵 낼만 하거든요. 배리어도 빠져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상대는 카이사만 보면 되거든. 카이사 원맨 팀이라. 아 아니 너? 어 뭐 치기는 좀 무서운데 그죠? 헬퍼로 오는 게 낫겠다, 그죠? 헬퍼로 가서 끝내자고. 가보자, 가보자. 뭐요? 어, 이게 카사딘이야. 어, 그래, 그래. 수고하고. 이게 카사딘이야. 누구요? 곧 누구요? 저는 성공했어요. 어? 르블랑? 네, 르블랑이 서포트일 수도 있긴 한데 한 번만 더 보자. 근데 뭐 서폿이면 어때? 서폿 르블랑에 미드 악장 같은 거 나오면 다찌하면 되긴 해요 사실.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 이러면 미드 르블랑인데 그죠? 감전만 수학으로 바꿉시다. 라인전에서 감전이 잘 안 터지니까 르블랑이면.
카사딘이 르블랑 카운터 수준까진 아니죠. 카사딘이 르블랑 카운터려면 이게 5대5 게임이 아니라 솔전이어야 돼요. 사실 솔전이어도 엄청 카운터도 아니고 뭐 할만하다 정도? 근데 2대2 싸움이나 갱킹 호응 같은 게 르블랑이 훨씬 좋아서. 점화 감전 르블랑이네? 무섭네 좀. 아니 점화의 감전이라 벌써 두렵다 그죠? 그죠 사실 카사딘은 반반 갈 수 있으면 그걸 카운터라고 해. 챔피언 자체가 라인전이 워낙 구려서.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바텀 라인전도 3일치 W 찍어서 좀 힘들고, 정글도 전멸 빠져서 힘들고, 탑은 뭐 킬 먹어서 힘들고, 미드도 이제 Q 말고 E 찍어서 힘들고, 다사다난 하겠지만 뭐 어떡하겠니. 각자 열심히 해봐야지 그죠? 으차 이거나 해주자. 후검작이나 하죠 E 찍은 김에. 용차 오케이 좋았다. 이런 거 맞았으면 또 마음이 굉장히 아플 뻔했는데 잘 피했다. 지금은 좀 Q 쏠만한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쏠쏠하게 나온다. 아 한 피하고 깜짝이야. 아니 뭔 리신이요. 어수까지. 확실히 라인전 자체는 그죠? 리신이랑 바텀 다 안 보여서 좀만 차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어? 아. 리신이랑 바텀 다 안 보여서 좀만 차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중 너는 손해 좀 보자 이드리어라. 으차 이득은 여기서 좀 봐야지 그죠? 아니 브라움이 위쪽에 하루종일 있는데 이제는 손해 봐야지. 뭔데 야미. 어 이런건 아주 좋아 지금. 달다. 어? 아비요? 뭐야 이게. 아 오케이. 뭐요? 아 이게 안 돼? 아비오 살려다오. 나쁘지 않아 이러면. 아니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날 싫어하냐? 뭔가 날 못 잡아서 안달난 것 같아 계속. 어 근데 이득 봤잖아 진짜네. 어 후쇼 이거는 사실 카사딘이 어느정도 이제 만들었다고 봐도 아니 말고. 리신이 뭔가 이거 사이드 볼 것 같은데 무섭네. 그냥 해볼까 그래도. 무리 안하네.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빠지네요. 르블랑이 원콤으로 녹이려고 해도 원래 패시브 때문에 안되거든요. 근데 타워시야 있으면 그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리신 보이면 움직이자. 위쪽에 보이면 텔포트 하고. 보이면 움직일걸 진짜로. 뭔가 이럴 것 같더라. 아톰이나 밀죠.
저거요? 역시 폭풍세도야. 아니 르블랑이 날 너무 싫어해. 리신이랑 이제 아주 비호감이야, 그죠? 뭐야 이거? 아니 르블랑 뭐요? 으차, 뭐요? 미드 가면 끝나려나? 아니면 용이나 먹어야 되나? 용 먹자. 이건 용이 맞다. 3용 아주 좋고. 자, 우리 집 가면 그림자 불꽃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 한번 잘해보자꾸나. 이미 잡았는데? 으차. 그래, 그래. 이즈 원콤 내고 싶다, 이거. 마렵다. 뭐요? 와우. 아니, Q 한 방에 폭세가 터지는데? 이 정도인가, 지금? 근데 여기 너무 빨리 싸우는데? 각은 나쁘지 않아. 근데 인원수는 많이 딸리는데 이제 좀 나빠졌어. 어, 그래, 그래. 가죽이네, 해야겠는데 이거? 제압되었습니다. 버핑 해볼까? 뭐요? 다 잡았잖아. 한잔해. 어,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아이고. 어이, 그래, 그래, 그래. 다음. 어이, 그래, 그래, 그래. 한 명 더 어딨냐? 여기 있지 않나? 없네. 어, 속어요? 속어요?